대통령은 코로나와 국정과 민생을 보이는 해인데, 그래서 사실상 박범계 장관이 뭐 검찰 인사 이번에는 사실 포인트, 원포인트 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제대로 된 인사는 이제 7월 달에 윤석열이 나가고 나서 제대로 된 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면요, 청와대에서는요, 이제 모든 중심이 검찰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자꾸 검찰이 정치권의 중심에 떠오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180석의 힘을 가지고 검찰 개혁은 그냥 순조롭게 해나가면 되고, 대통령은 코로나와 국정과 민생을 보이는 해인데, 그래서 사실상 박범계 장관이 뭐 검찰 인사 이번에는 사실 포인트 원포인트 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제대로 된 인사는 이제 7월 달에 윤석열이 나가고 나서 제대로 된 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모든 중심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를 언론이 만들어내면서 국정 운영이 국회나 청와대가 아닌 검찰에 향하고 있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몇번 여러 차례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9년 이후에 실제로 야당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검찰이 했다. 검찰당이었어요. 예, 검찰당이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검찰을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검찰이 뭐 어떻게 된 이유이든 검찰이 이렇게 된다면 정치권 정치 세력화 할수 있다면 그렇죠. 검찰 어떻게든 간에 분산을 하고 지금의 검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이제 개혁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정말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는 그 사람이 국정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부대타를 어떻게 진압을 했느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그렇죠. 상당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 코로나를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느냐. 그래서 경제를 또 어떻게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좀 엉뚱한 걸 가지고 검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하는 건 사실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왜 윤석열의 레임덕이라는 소리가 나오냐면 조남관이가 설치는 걸 보면 윤석열 레임덕은 맞아요.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처음에는 친정부 검찰인 척하다가 결정적일 때 검찰의 편에 윤석열 편을 섰다가 들다가 자기는 검찰주의다다 얘기하면서 사실상 지금 차기 검찰총장을 노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자기가 조남관이. 지금 총장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거 예.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조남관 어떻게 봐요? 우리 장윤주 기자님. 지금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정원 기조실장 할때 네. 조남관과 같이 거기서 국정원 개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실 그 이쪽으로 그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니까 얘가 아싸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신현수 민정수석이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리면서 조남관이가 지금 어떻게 치고 될지.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과정을 놓고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셨던 어떤 분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답답하다. 일단 기자들이 좀 오바해서 쓴다. 그리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마치 신현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바다. 그렇죠. 예. 신현수는 비서일 뿐이에요, 맞아요. 지금. 예. 근데 일단 그렇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그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진짜 충성심이 예. 강한 사람이에요. 민그 서로 민정수 신뢰가 되기. 민정수석으로 계시고 또 이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법무비서실장인가? 예. 무슨 민정비서관인가 그쵸. 그때 있었어요. 그때 신현수 수석이 있었어요. 검찰과의 대화할 예. 때도 다 듣고 있던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 박범계예요. 예, 그렇죠. 법무부 예, 어우, 장관. 정확하게 맞으시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현수 수석이 국정원 개혁을 할때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조남관인 거죠. 조남관. 자, 이 사람들의 신현수가 관계는 불렀어.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있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될수 있는 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웬만하면은, 경쟁은 하는데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칼을 꺼내지는 않아요, 예. 서로. 그런데 이거를 마치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것처럼
이성윤하고 조남관이 싸움이 난 것처럼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 진현수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렇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순사기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한 가지 한 가지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남관이 지금 현재 자신이 거의 검찰총장이 된 것처럼 그렇죠. 예. 오만망자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뭐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총장 때문이죠. 그렇죠. 오로지 윤석열 총장, 야 내가 너 밀어줄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야말로 가장 그 눈에 띄는 차기 후보 아니냐라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을 잡아뜨릴 보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김학의. 아 김학의 건으로.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해갖고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놔야지 검찰총장 그렇죠. 임명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죠. 꼬임이지. 그러니까 피고인을 만들어 두는 거죠. 피고인을 만들어 놓으면. 피고인을 만들어 두면은 그 못하는 거죠. 작년에 그렇죠. 뭐 우리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장관 그 인사청문회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 여상규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네, 네. 부인을 꼭 그 피고인을 만들어서 협박을 했죠. 하면서까지 장관 하셔야겠냐고 그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이성윤은 나가리 시켜 내가 나가리 시켜 줄 테니까 남관아 네가 한번 총장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계산이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이 된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가는 떠드는 얘기가 이성윤은 이미 리더십이 끝났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글쎄 아니 쉽지 않을 거가 아니라요. 지금 박범계 추미애 장관 전직 장관들이나 조국 장관님 전직 장관들 그리고 현재 뭐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분인데 이 사람들을 오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신현수 장관 민정수석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임명을 했나 분석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할 소지가 충분해. 제가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이낙연이 됐을 경우 캐비넷, 이재명이 됐을 경우 캐비넷 이런 것까지 착실히 준비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유죠. 신현수, 그러니까 절대 민정수석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 출신을 안 시키는데 정권 연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믿을 수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다는 소리가 적어도 네. 적어도 검찰이 정치에 개입 못하게 하려고 선거에 개입하지는 못하게 하려면은 그렇죠. 예, 그럴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 그 검찰을 잘 알고 검찰을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과 좀 다르지만 집권 말기에 민정수석으로 썼다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예. 그래서 조중동이 그걸 알기 때문에 검찰과 조중동이 짜면 얼마든지 대선에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신현수를 못 날려서 처음부터 난리를 쳤던 거예요. 지금 뭐 그래서 계속 신현수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러면서 신현수 수석을 자기 편으로 좀 끌어 그렇죠. 예, 안 되면 우리 편으로 날리는 게 제일 좋지만 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올려고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걸로 보이는데 완전 실패죠. 예. 자, 이 와중에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진검다리로 놓고 싶은 게 조남관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간 조남관을 띄우고 싶어 하는 거고 조남관 차장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좀 나서려고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오바했잖아요. 그렇죠. 뭐 핀셋 인사는 말도 안 되고 쥐가 할 일이가 아니잖아.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너무 오바하다 보니까 헛발질을 한 건데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됐죠. 근데 그만큼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총장도 내 편이야. 민정수석도 내 편이야. 그래? 그럼 내가 뭐 이쯤만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저는 조남관의 오바고 제가 보면 그래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차기 검찰총장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남관이 설친다. 우리가 이미 벌써 조남관을 저격을 하기 시작하면 조남관은 안 된다고 봐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미 너무 빨리 본인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우리 장윤정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성윤 지검장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유력하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뭐 정부 입장에서도 임명하는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윤석열이가 아까 네. 코걸어놨거든요. 피의자 네. 신분으로
전환하려고. 이것도 제가 알아봤더니요. 어떤 뭐 출석을 안 한다 그게 아니라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조율을 하는 거라서 아, 요 시간은 안 돼 뭐 이런 거라서 얘기를 통보를 해줬더니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그쪽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정 조절 기관인데 그거를 마치 안 나간다고 얘기했다. 19일 날 수원지검에서 찾아와가지고 네. 내일 출석하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19일 날 내일 출석하세요 하면 토요일이에요. 20일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약속 있으면 못 나가죠.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돼? 오늘 와가지고 내일 오라 그러면 되니? 그랬더니 22일 날 와가지고 모레 출석하세요. 그러더래요. 24일이잖아요. 야, 적어도 고발장 열람 복사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 해드릴게요. 23일 내일 오세요. 그래서 23일 날 가가지고 열람 복사를 해왔대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24일 날 오늘 오라 그랬는데 안 왔대, 안 왔어요. 라고 하면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합니다. 라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일단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라의 하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피고발인은 원래 피의자예요. 피고발인에서 그게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걸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소하려고 그래. 라는 것을 지금 표출을 그걸 이렇게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윤석열도 제가 보면 막 가는 사람이 돼서 뭔가를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주전치는 그렇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성윤 검사장이 뭐 현재로선 가능성이 제일 높으나 외부에서 데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예, 지금 이 앞에 이제 18기에서 그 문물검찰총이 18기였는데 그렇죠. 너무 확 뛰어버렸죠. 그래서 23기 너무 확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윗기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22기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폭은 넓다. 오히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꼭 검사 출신에서 하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 다양한 그 인물 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뭐 그 너무 그 지금 임무를 미리 그 함화평을 하는 건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